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제 많은 죄인들을 부르셨나이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의인이 한 명도 없지만은 하늘 보좌에서 의인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구세주로 오셔서 회개를 외치지만은 따르는 사람은 힘이 적었습니다. 이제 재림 주님 오실 때도 회개하라고 피로산 교회에게 예언을 주셨지만은 다 귀는 못 듣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영적 소경이 되었나이다. 이 소경된 피로산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철장건세를 중앙재단에 주시고 다시 연 세일을 구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저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죽든지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 따라가도록끔 이 시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회원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 요한계시록을 전도하기 싸우니 피곤찮도록끔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증거 마칠 때까지 순종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온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만치 봅시다. 오늘 시온산에 예수님 왕이 될 때에 거기 갈 사람은 25장같이 포도주로 사망을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먹은 포도주는 예언의 말씀이고 새 포도주는 은혜시대의 유월절 예수 피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종말에 살면서 종말에 갈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떠나면 못 갑니다. 그 길이 보입니까? 이사야서는 큰 구원인데 1장에서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경고장을 던져서요. 자식을 길렀는데 쓸모없게 생겼어요. 원죄 때문에 온몸이 육체가 썩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영혼은 예수 피로 샀는데 육체를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내 변론만 들으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주리라 했어요. 믿지요? 그거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육체 구원. 여러 육체가 병들어 아프지요? 그 원죄 값입니다. 그럼 이 포도주만 다 삶아 먹으면은, 말씀을 삶아 먹어야 돼요. 예? 그래야 소화가 잘 된다고요. 삶아 먹어야 돼. 그러면은, 6천년 묵은 사망이 없어지는데, 이 사망 근세는 바울 사도도 고민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7절에 54절부터 보면은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했어요. 그러나 사망 너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이사야 25장 이루어지면은 사망 너도 졸업장 맞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성령이 알려줬지만은 시기가 상조라 그때 먹으면 안 돼. 이건 재림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알면서도 그냥 순교로 갔어요. 그런데 1차 부활 때 같이 갑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에덴 동산이나 책임이나 세상 시간은 6천여이지만 하나님 하루야요. 그 비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은 아이온 원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똑같아 동일해요. 선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은 하시죠. 예? 그 재림론에 대해서 예언서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 예언서 모르면은 재림 못 만납니다. 예? 초림의 주님도 예언서 속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처녀 몸으로 간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처녀의 몸으로 아들 논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예? 그 외엔 다 가짜요. 처녀 아니에요? 마리아는 처녀요?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그 믿으셨어요? 그게 제 정신이 아니야. 세상 정신이 아니야. 예? 이건 하늘에서 잡아 돌리야 믿지. 그 살아도 90살에 아들 낳았다니까요. 못 믿겠어. 하나님이 아들 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응? 믿어야지. 그 구의사도 아들 낳았다니까요.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요. 우리입니다. 세상은 다 남편이시 자식이 낳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처녀 몸이 낳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접부터서 지금 마헤를 살 하스바스로 가는 마지막 길인데 그럼 이사야 2장에서 자 야곱의 도를 통해서 전쟁 없애고 새 시대 준다 했지요. 그럼 야곱의 도는 피로산 교회에 전하락했어요. 작은 산 위에 마리레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면은 많은 사람이 그리로 몰려온대요. 5개월 되면은. 근데 사람들은 땅의 걸 믿잖아. 3장에서 전사와 용사와 장로와 55장과 양식과 쌀가마니 수도 물 먹고 좋은 물 따라서 살러 가잖아요. 그거 다 세상 믿어도요 썩습니다. 전쟁에 죽습니다. 3차 전쟁 나면요 3분의 1이 죽어요. 4차 전쟁은 다 죽어요. 아기는요. 전쟁 두 번 났죠. 이번에 몇 차 가나요? 3차. 그 다음은 4차. 그 다음 5차. 그 다음 6차. 왜 가만히 계셔? 없다 그러지. 전쟁은 4차밖에 없어요. 4차. 그 5장에서 성민이 왜 할을 받느냐? 왜 유대인이 할을 받느냐? 왜 율법주의가 망하느냐? 변질됐다 이거예요. 그 변질은 아담부터 됐지. 첫 아담이 변질됐지. 그 후손들이 변질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변질은요 눈 깜짝새 변질됩니다. 요즘 여름은요 감주로 해서 시원하게 먹을 줬고 냉장고에서 내서 먹다가 잊어버리고 밖에 놔뒀어. 3시간 지났는데 새콤하더라고요. 그 변질된 거예요. 그것도 건친 약이 있죠. 그 버리지 말고 소다를 한 숟가락 정도 끓이세요. 그러면 그 맛이 돌아옵니다. 아따 최 목사 100개를 다 한다. 왜? 이 영적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이 자연계도요 많이 알아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권치는 법이 있어요. 응? 권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병원장입니다. 병원장. 응? 그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야 너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 좀 봐. 네, 우리 집에 와봐 보좌에. 보좌를 보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루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백성도 나도 입이 부정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로 누구 입을 찢었어? 누구 입을? 이사야. 그 오늘 여러분 이사야 돼야 됩니다. 찢으면요 악이 싹 없어졌어. 이제 살판 났어. 그 자신만만해. 음성이 들려요. 조는 사람 못 들어요.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상도동 교회 보내주세요. 세일중앙교회.
그래,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가도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내가 내 백성의 길을 다 틀어막았어. 네 말을 못 알아들어. 이사야가 말씀을 적게 받아서 유대민족이 바벨론 잡혀갔습니까? 많이 받아서 66장까지 안 먹히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잡혀가 썩었어요. 그 하나님, 야, 표면적은 안 되겠다. 자, 이면적으로 내 아들 가야 되겠다. 첫 아담은 썩었지. 계속 썩고 있지. 두째 아담은 안 썩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유다를 낳고 유다 집에서 다윗이 나온다. 예수 족보가요. 그래서 예수가 둘이에요. 구약의 첫 아담은 예수의 모델이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을 읽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 그다음 요한복음 5장 보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해. 그래서 예수를 봐도 몰라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가 보이고요. 예언이 보이고 말씀이 내게 와서 찔러줘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아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 예수님 말씀이요. 근데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근데 4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 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단 말이야.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는 많잖아요. 다 가짜요. 그 부산 목사님 그랬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 99%가 다 가짜입니다. 그래. 그 왜 그럼요? 세일을 몰라요. 예, 세일 시대에 세일 모르면 모든 교인이 가짜입니다. 왜? 하늘로 못 가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가짜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죠? 누가 그래? 누가 진짜라 그래요? 자신이? 자칭 군자요? 하여튼 변하면 안 됩니다. 좋은 포도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에서는 무슨 사람이요? 들 사람이요. 산에 사는 짐승은 무슨 짐승이요? 들짐승이요. 응? 개가 미치면 뭐요? 미친 개요. 예? 개가 못 짖으면 벙어리 개요. 이사야 56장 9절에 들의 짐승들아 와서 삼켜. 누구를 잡아먹어요? 내 종들이 개인데 벙어리 개야. 잠만 자고 탐심만 많고 욕심만 많고 잡아먹어. 목사 심판입니다. 강대상 심판입니다. 그게 다섯 달, 5개월 항충할라입니다. 그 7장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아들을 둘 낳는데 첫 아들 데려갑니다. 아하스 만나러. 그런데 그때 아람 에브라임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 아하스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떨지 마세요. 북방 두 나라는 부직계입니다. 65년 안에 망합니다. 믿으세요. 아이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나는 내 방법이 있어요. 성전의 금을 바쁘게 싸가지고 아수르 보내가지고 아수르한테 부탁해서 우리 원수 아람왕 느신을 목 잘라. 그래 할랍니다. 그렇게 나한테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놓으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히브리 말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이름이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이 망하고 너희 생각밖에 아수르가 너희 나라 잡으러 온다는 거지요. 그 아수르 올 때가 이사야 8장에 이사야가 아들을 둘째 낳았어요. 하나는 시켜서 낳았습니다. 이사야야 너 마누라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아. 이름을 마헬살랄 하사다스 하라케 이름 지어줬어요. 그 이름 뜻이 뭐요?
아수르가 속해 온다는 겁니다. 노락에 속하다. 그 아수르 올 때는 예수님이 철장거세를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 계시록 2장에 증인에게 주잖아요. 두 증인에게.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이사야 두째 아들 마엘 살 하스바스란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순의 아들, 순의 아들. 그래서 얘가 엄마하기 전에 아수르가 우리 원수를 잡아가요. 그게 65년이거든요. 65년,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적 유다기 때문에 일본이 용역국가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1905년도는 을사보호조약이고 1910년도는 한일합방입니다. 한일합방하고 36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육체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풀려났어요.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45년 아니고 65년이라 이렇게 65년 말씀의 내용은 65년이죠. 그러면 1910년 플러스 65년 답이 75년도야. 75년도에 우리 재단이 지대놓고 8달 만에 오히려 승리교회를 했어요. 우리 재단은 승리재단입니다. 예? 실패재단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한 사람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개인개인이 이겨야 되지 재단 하나는 이미 기호를 승리교회를 가져놓고 여기 집합장소로 모여드는 겁니다. 인을 맞으러 와야 됩니다. 인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왔는데 하나님이 날개를 펴줘요. 날개는 예수님이 철장거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인치는 역, 인이 날개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인치는 역사 나오면은 아수르는 한국 유다를 잡아먹지 못하고 망한다. 그것이 이사 36장, 7장, 8장 예언이란 말이죠. 그 75년도 승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39년이 됐어요. 39년. 그런데 이 아들 역사가 예표는 큰아들이고 둘째는 순인데 순이 나가는 역사가 그 뒤에 쭉 말씀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은 갈릴리 빛은 예수의 빛이거든요. 십자가도. 근데 그 도를 지나는 사람은 싸게 사는 가지란 말이요. 11장 1절에 싸게 사는 가지. 근데 그들은 베드로 단체입니다. 사도 단체고 또 뿌리는 신성인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일곱 명으로 열매를 맺혀요. 그 사람들이 이사 8장의 둘째 아들의 단체입니다. 예? 그 10장에서 하나님이 세계 문제를 말씀할 때에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한 나라를 치고는 꺾어버린다는 거지요. 한 나라가 유다란 말이죠. 옛날 유다는 상징이고 포면이고 우리는 이면이고 실질적으로 세매장박에 하나님이 마지막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성경을 유다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 유다가 둘인데 구약 유다는 이미 지나갔고 세례요한까지 끝났고 영적 유다는 우리를 통해서 인을 치는 역사 5개월 끝나면 이제 역사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빛이 두 개요. 갈릴리 빛은 메시아 빛인데 영혼군이고 4절에 기도원의 300명은 북방 치는 빛입니다. 미디안 북방을 치는 기도원 군대 300명, 3만 1천 명 중에서 300명 뽑아내었습니다. 뭐 떨어질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떨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싶어서 못 견뎌. 하나님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잘 합니다. 응? 잘 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요, 명령을 해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신이 아닙니다. 살인의 신인데 죽는 거는 원망 못합니다. 자기 죄로 죽는다. 오늘 아침에 에가서 3장 봤죠. 사람이 죽는 건 자기 죄로 죽지 하나님은 안 죽입니다. 죄를 지니 죽이는 것이지. 그래서 13장에 바벨론 멸망인데 바벨론을 치는 사람은 누구냐. 17절에 은과금을 기뻐하는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또 파사사는 고레였습니다. 벌써 200년 후에 파사나라가 나와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이사야는 받았습니다. 그 14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회복. 우리는 지금 뭐 알았습니까? 회복받으러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중앙교 집사 명분 받았으면요 수요일 금요일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요 떨어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일하라고 일맥에 놨더니 안 하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하지 말까요? 각자 집에서 합시다. 나도 집에서 인터넷 할 테니까요. 그 컴퓨터 사세요 한 개죠. 컴퓨터 예배 드립시다. 오기 싫은데. 예? 난 하고 싶어요. 그 여기 하고 싶어 손 들어봐. 난 예배 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네? 그럼 뭐야 도대체? 응? 그럼 자 제사꾼이 제사장이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 안 내리고 뭐 하려고? 예배는 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복 받고 싶어요? 금이 복이 아니에요. 말씀이 복이지. 말씀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모르고 밥 먹고 잠잔다고요. 그게 돼지지 사람입니까? 아따 되게 멸시하네. 나보고 돼지라고. 그럼 사람 되세요. 사람 돼지 되지면 사람 되라니까요. 예? 솔직히 말씀 하고 싶어요?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한란에서 보호 받아야 돼요? 건세도 받고요? 그럼 저절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제 꼭지 구경하면 배가 불러요? 남의 가로 빨아먹어야지. 여러분, 젖 먹어서 밥 먹어서 태어나서. 젖 먹는 것 같아. 그 큰 놈에게 열심히 빠진 빵 같아. 안 죽고 살아있을게. 그래서 바벨론은 한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14대 회복은 70년 되면 유다는 술을 빨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적이 누구냐? 바벨론이야. 그런데 북쪽에 나라 세웠어. 그 옛날 바벨론도 북쪽이고 지금도 소련이 북쪽이야. 어? 위치는 똑같아. 사진과 실물이니까. 그런데 아침마다 계명성이 타락이 돼서 별이 떨어졌어. 그게 공산당의 만행기란 말이에요. 응? 나팔 4개 불거든. 그런데 떨어진 그 별이 예, 천사가 타락했다고 오늘까지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 그 천사가 무덤이 있어요. 천사가 자손이 있어요. 천사가 나라를 세웠어요. 아니거든요. 분명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경 모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기 생각과 맞은 데가 잡아와. 뽑아다 짝을 억지로 맞춰놨어. 근데 진짜 성경이 이럴 때 사명이 오니까 읽어보니 옛날까지 잘못 본 게 한두 가지 아니야. 응? 창조쟁이도 사람이셨다. 그 미친 소리요. 응? 아람이가 선악과 먹고 영이 죽었다. 이렇게 배워봤다고요. 영이 죄는 짓지만 죽지는 않았어. 죽었다면 아담이 하나님하고 안 통하지. 예? 아니요. 아담이가 선악 뭐 영이 죽었다면 아담아 보면 안 들려. 대답 안 해. 여러분 길가 가다가 야고바 하면요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어 예수님 사람 돌아봐. 또 안 돌아봐. 할렐루야 하면 돌아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저는 안 통해. 알았죠? 그럼 하나님 아담 불렀죠.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 나요 벌거 벗었어요. 언젠 옷 입었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하여튼 이상해요. 내가 마누라 선아가 먹고는 이지게 됐어요. 그 죄의 눈이 밝아졌어. 그 죄를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이 됐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같이 아담이 타락했으니 이거 쫓아내야 된다. 놔두면 생명 갖다 먹고 덤벼들 거라. 그래서 쫓아내서요. 그래서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남자가 쫓겨났다니까요. 그 남자도 여자 조심해요. 예? 여자 말 절대 듣지 마. 쫓겨났다 듣지 마. 우리 조상이 여자 말 듣고 망가졌다니까요. 그 우리 예수님은 절대 여자 말 안 들어. 예수님은 WCC 부산서 보면서 발광해도 안 들어. 이 미친 년들아. 예수님 우리 신랑이야. 그러면 혜와는 아담의 부인이죠. 오늘 교회는 예수의 부인이야. 아따 부인도 많기도 많다. 때를 지어서 뭐 야단치네. 신랑을 잡아먹으려고. 근데 아담은 쓰러져도 예수는 안 쓰러지. 왜? 예수 신이기 때문에. 이겼다면 이겼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14장에서 회복을 시켜요. 연대를 이루어요. 이 이사야서는 예수의 것이에요. 사람의 손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바울에게 야 너 은혜 사도니께 은혜만 좀 전해. 알았어요. 그 성령원이께 이사 49장 8절을 딱 읽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 때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딱 끝났어. 상반절만 하고. 그게 고린도 후서 몇 장이요? 6장이죠?
바울이 편집을 했죠. 막 야단쳤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왜 성신 받고 은혜 받고 헛되이 왜 우상가급 가서 손잡고 따부시지 않느냐? 왜 부산에 모이느냐? 그 말이요. 너 빨리 나와, 거기서, 바벨에서. 나와, 따워 있어. 따로 어디요? 상도동 오란 말이야? 그 말이요. 2000년 전에 바울의 편지 내용이 그렇다, 그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그 귀는 밝으네요. 귀는 밝고. 어디 귀를, 그 귀가 그렇게 밝을까? 2000년 전에 말씀을 잡아당기니까 쭉 달려오네. 알아들었어요? 협상은 안 된다. 아담이 죽었다, 협상하다가. 다보시전 다월로는 협상이다. 그건 마귀 역사다. 안 된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 예? 그러면 시온을 세워서, 예, 이사야 14장 30, 32절이지. 3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포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 시온이 무슨 시온인가? 종말의 한란 시대에 마헬 살라하스바스의 단체가 변화성도 단체 시온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연기를 피하는 것은 이 단체, 시온 단체만 피하지, 그 외에는 안 된다. 협상 단체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24장은, 자, 19장에서 이제 주님 재림과 중앙재단 역사 있죠. 그 역사 계속 이어서 말한 겁니다. 24장은 인간 종말의 형편인데요. 읽어보고, 24장 읽어보고, 25장에 답이하여. 24장에서 한란을 피하고 재림 좀 만나려면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체이 돼요. 자, 24장 우리 앞에 왔어요. 이미 나팔 네 개가 불었어요. 자, 먼저 이걸 좀 보세요. 지어들 보세요. 이것이 셈의 장막인데요. 하나님 장막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셋 중에서 한 아들을 택했는데 큰 아들을 택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뭐요? 셈입니다. 둘째는 함입니다. 셋째는 야벳입니다. 그럼 이것은 셈입니다. 아시아 셈입니다. 여기는 함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함입니다. 노아 둘째 아들 깜둥입니다. 아버지 옷 벗은 거 숭보다가 저주받아서 몸이 새카맣게 돼. 새까만 하면 좋겠네. 목욕 안 하도 때도 안 보이고, 뭐, 세수 안 해도 되고, 뭐, 그것도 흑인 정도요. 분을 바릅니다. 그 분 좀 하죠. 우리 구두약을 발라요. 블랙, 그 까맣게 바르게 바짝바짝 윤이 나도 그것도 뭐, 그리고 뭐 또, 웃으면 이빨만 하얀, 이빨은 안 닦아도 괜찮아. 얼굴이 까만하게 흰 거 안 닦아도 때문에도 때도 안 보여. 자, 흑인 정도 팔짝 건쳤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뭐, 목욕도 안 해도 괜찮고, 그 옆에 가면 냄새가 곰곰한 것이 나요. 그죠? 그 하도 목욕 안 해서 땀 냄새야. 땀이 찢어가지고, 여러분, 서울역 앞에 노숙자 많거든요. 옆에 가면요. 엄청 냄새 많이 납니다. 이 옷을 안 빨지, 목욕 안 하지, 세수 안 하게 막, 때가 나오고 해서 막, 밖으로 나온 거요. 전에 노랑진에 어떤 사람 왔었죠, 우리 교회요.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안 왔으면 좋겠어. 응? 옆에 사람 코가 찔러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그걸 안 오되고, 막. 그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 셋 중 하나를 택했어요. 큰 아들. 따라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은 형제 종이요. 야벳은 물질이 창대해서 2000년 뒤에 아니 4000년 뒤에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와서 세일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창세기 9장에 예언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이거 빨갛게 물들었어요. 근데 계시록 6장을 보니까요. 인을 7개를 예수님이 떼는데 첫째 인을 떼니까 말이 나와서 하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기고 또 이겨 멸류관을 쓰고 멸류관이 뭐요? 승리요. 예수는 승리했어요. 벌써요. 날 때부터 승리로 왔어요. 승리자로 왔어요. 예수는 실패를 할 수 없어요. 예수는 가는 곳마다 승리요. 마귀가 물러가요. 그 두 번 이겨. 근데 1차 승리는 사복음서 내용이고 2차 승리는 계시록 내용인데 두 번째를 가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칼 들고. 근데 이게 목록이거든요. 계시록 6장 구원의 목록. 그 본론이 뭐냐? 8장이에요. 그 구원의 목록은 7장이고 인치는 것이고 두 번째 길려면요. 하나님 인을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 인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 베드로인가 바울인가 사도요한인가 수르바벨인가 이상인가 모르겠네. 학계 2장에 어떤 사람이 인을 가졌어요? 수르바벨. 그 수르바벨 떠나면 인 맞아 못 맞아? 그 이자단 아니면 인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선문 여자들이 말이야. 세일은 틀렸다, 구의사 틀렸다, 최대가 틀렸다는 그 뭐 들어갔긴 들어갔죠. 그 성신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수르바벨인데 인인데 아니라 하면요. 그 분이 반대쪽이죠. 이 미친년아! 내가 마귀보고 욕하는데 누가 반대해? 예수님도 마태 23장에 보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는데 아 예수님 근데 여기 너무 심합니다. 독사보고 독사라 해. 독사님이라 해가면 독사 선생님이야? 여기 길가가다 뱀 만나면 이 뱀 새끼지 아이고 뱀 할아버지 갑니까? 그렇죠? 뭐 영적 전쟁이라서 뭐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마귀는 미워해야 돼요. 마귀는 억수로 미워해야 돼요. 어? 마귀를 사랑하면 같이 죽으니까 마귀는 박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스탈린이가 마귀에 들려가지고 신학생인데 타락해서요. 칼 막스 무신론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땅을 하나님 장막을 다 때리고서 빨갛게 막 빨개 공산당 사회주의 됐다니까요. 이게 나팔 4개지요. 그럼 계시록 8장이 지난해 동기요. 예? 그 나팔 7개까지 천사가 와. 근데 신천지에서 그 일곱 천사가 자기 그 집사력해도 그게 신천지 신천지다 이게요. 아이고 개천지 사판천지야. 야 이 자식아, 어? 계시록 8장이 재앙인데 신천지가 재앙 단체란 말이지. 네 말 잘했다. 지가 알고 있다 이게요. 천사가 저지요 축복이요. 저주잖아. 아 천사도 다른 천사는 복이지만 저라도 다른 천사 괜찮아. 근데 안 저라도 일곱 천사는 문제가 있다 이게요. 나팔 4개 불어서 1917년부터 57년까지 땅 3분의 1이 불탔다고 계시록 8장 7절서 12절에 예수님이 계시를 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응? 그래서 다섯째 날 그래 이 8장 12절 보면요, 13절 보면은 여기서 독수리가 한 마리 올라가면서 이런 말해요. 앞으로 화가 있으리라. 화가 세 개 돼 있대. 화를 네 개를 붙는데 네 개 더하기 세 개는 얼마요? 일곱 개지. 그 일곱 나팔 지어주지. 근데 이것이 나팔 네 개 불 때는 땅 3분의 1 부서졌는데 하나님 집을 잡아먹었는데 여기 뭐 부자들, 교인들 다 잡아먹고 그리스 정교회 다 부서지고 응? 북한에도 교회가 많았는데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후임자가 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400만을 죽였어요. 응? 이것이 나팔 재앙이요. 그럼 다섯째 나팔은 후초프가 스탈린 무덤을 파헤치고 하영을 시키고 오리발 내미는 거요. 나는 스탈린과 다릅니다. 난 신사적입니다. 스탈린은 칼로 죽였잖아요. 나는 말로 죽입니다. 나하고 손만 잡으십시오. 죽습니다. 그게 평화공존이요. 평화공존이요. 그러니까 후초프의 후임자가 지금 푸틴인데 푸틴 이름이 뭐요? 블라디 미르라. 미르 확 올라갔어요. 인공위성 미르가 평화요. 평화. 블라디 미르는 평화를 지배, 블라디는 지배한다는 뜻이고, 미르는 평화인데, 평화를 지배하는 푸틴은 용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그 푸틴이가 한갑이지, 지금. 62살이요. 용띠요. 용이라니까! 그 푸틴 사명은, 계시록 사명이 용의 후계자야. 그 666이야. 그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왔어. 그 대가리 몇 개야? 일곱 개.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겼어? 사자. 발은 곰, 껍데기는 포범. 근데 용이 그에게 뭘 줘? 권세를 줘.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그게 짐승의 정체요. 알았어요? 666 정체라니까. 정체? 응? 그게 천사요? 마귀는 마귀지, 천사는 마귀 될 수 없어요. 천사도 타락하면요. 흑암에 가둬둬야 돼, 심판대까지. 그래서, 여기 24장에서 뒤집었는데 자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항복해 하시며 뒤집어 푸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여러분 여기 이제 지도 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록 6장 8장대로 때가 되니까 노동자 농민을 일으켜서 부자들 이 괘씸한 놈들 쟤들 돈 벌어가서 쟤들만 먹고 놀러 다니고 노동자들을 만나 일만 시키고 저 부자 잡아먹어야 돼.
거기서 타네리가 안을 낸 거야. 용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40년 동안 나팔 4개로 이 하나님의 집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 이것이 뒤집었다 이게요. 뒤집어서 거기면 부자가 소용없어 다 죽어. 어? 부자라고 뭐 오래 살 줄 알아요? 노동자가 주인이 될 때가 와. 예? 이 여기는 노동자가 주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민위원장이라. 인민위원. 응? 백성이 주인이지 자본주의가 주인 아니다 이게. 돈 다 내놓으라 이게. 어? 자본주의도 나, 물러가라 이게. 그 니콜라 형제가 사형당했어요 노동자한테. 응? 이런 정치가 붉은말 정치, 공산당 정치, 이게 좌파 정치, 이게 프리메이스라 이 말이죠. 민중민주주의, 민중이 주인이다 이게. 그 인민재판 하잖아요. 인민이 재판장이야. 그게 부자들 잡아놓고 죽이는 거야. 이것이 공산당 정치라고 말이에요. 이게 좋다고 우리 남한이 북한을 자꾸 도와주고 친북 좌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 위에서 보고 이것들이 내 집에서 별짓 다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푸틴 보고 야 니 새끼 니 자 잡아먹어. 그래서 10일 하는데 잡으러 온다고요. 그 누가 잡아가냐? 좌파 국회의원, 좌파 정 민정, 아니 하여튼 자본주의 아니면 다 잡아가. 예? 하나님이 쭉적이 출현한다고 정치 쭉적이, 종절 쭉적이 이게 육자백이란 말이요. 그럼 뒤집어퍼요. 그러면 나팔이 7개인데 지금 나팔 5개 불었어요. 그 4개까지는 땅 3분 1인데 5번째는 사상적으로 3개를 뒤집어본 지가 58년 3월 18일부터 훌처부 거짓평화로부터 오늘까지 55년이 됐는데요. 3개는 다 넘어졌어요. 어둠에 잠겼어. 태양이 아니라 마귀 흑암에 잠겨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았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게 야, 육신은 치매에 걸리고 노망 들렸어요? 우리 정신 먹었어요? 안 먹었어? 조방기 앞에 정신 안 줬어? 줬어요? 그러면 노망 들려 그래. 자, 육신이 노망되는 거는 제정신이 없지요.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잘 나이가 많으면 그래. 왜? 이 골이 수축되거든요. 이 뇌 기관이 약해지면은 건망증도 오고 잘 잊어버려. 그건 할 수 없어요. 선악감은 제값으로 그래. 영적으로 치매가 들리면요, 이게 밤인가 낮인가 분별한데 영적으로 육신은 뭐 밥 먹었다 먹어도 몰라도 괜찮아, 그냥 죽을 건데 뭐. 근데 영은 이게 치매 걸리면 안 돼. 영적 치매는 이게 아침인가, 이게 정심인가, 이게 밤인가 낮인가, 이게 은혜 시대인가 한란 시대인가 모르면요, 영적 치매가 알았어요? 그 약도 없어요. 그 보건소 가서 영적 치매사를 하면 혼자 맞아. 영적 치매는 우리가 권칩니다. 여기 빛만 비추면요, 마개만 물러가면요, 암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병원이요. 내가 간호사요. 우리 병원장께서 나보고 또 대신하라게 주사 좀 놔주라게. 예? 주사는 의사거나요, 간호사거나요. 옛날에 간호분, 요즘 간호사라게 또 한 칸 높이어서 간호사님, 간호분이 가면 그거 간호사가 또 존칭이 되잖아요. 제가 간호사 한번 불러봐요. 그 주사 어떤 거 놔줄까요? 좋은 거 놔달라. 어제 좋은 거 놨으면 오늘 주사 좋은 거 놔요. 예수님이 주신 주사인데 뒤집어없는 주사요. 근데 아시아부터 뒤집어퍼. 뒤집어퍼서요. 여기 부자 없어요. 여기 자본주의 교육 없어요. 다 공산당의 주인, 용이 주인이 돼. 이 용이요. 욕심이 엄청 많어. 온 세계를 다 먹을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제 다섯째나 팔은 평화권 거짓말 정책이요. 그 거짓말 정책에 속은 아담 해아가 그 새끼들이 어떻게 거짓말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참말 하니까 진리가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먹으면은 거짓말 드러나는 거예요. 응? 거짓말 사람 백성, 거짓말 하는 사람 백명하고 참말 한 사람하고 누가 이겨? 이게 싸우면. 참말 이기지요. 응? 온통 70억에다 거짓말 가는데 우리 참말 하는 사람이 이기죠. 예수가 참이죠. 따라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해 간다 이게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연하겠어. 이사야에서 보고 우리 종말에 사는데 벌써 나팔이 5개 불었다고요. 마지막 나팔이 5개요. 우리는 6째 불면 하늘에 가야 된다니까요. 5째 끝날 때. 그럼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종말에 이 지구는 뒤집어진다. 어느 때 같이? 노아의 때 같이. 소돔 같이 뒤집어진다.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럼 뒤집어진 세상에 산다고요. 아, 금년에는 홍수가 많이 나요, 세계에요. 저 유럽, 동유럽 쪽에. 그래서 홍수가 지나가니까 막 빌딩이 막 자빠지고 막 늘어져. 그 집을 잃고 뭐 700명이 죽었다네 뭐 난리가 났어요. 비가 와서 산사태 나고. 그 난리가 났어요. 뉴스 좀 들어보세요, 뉴스를. 언젠간 지구가 다 절멸해요. 지구 전멸이 와요. 지구 종말에 다 죽어야 돼요. 그건 안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 나라가 들어올 때, 예수님 정부가 들어올 때, 그 전기구로 가려면요, 25장에 포도주만 먹으면 된대. 특허 얘기 나왔어요, 특허 이야기. 육체 변화. 그럼 2절에요. 백성과 제사장 일반일 것이며, 지금은요, 차이가 있죠. 응? 장관과 비서는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백성과 제사장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언젠간 이런 날 온다고요. 뒤집어지면은, 지금은 파출부가 자기 주인 보고, 아줌마, 그 고기 좀 한 개 사와요. 그러면, 그 파출부가 자기 주모를, 그 주인을 시키면 주인이, 예, 사올게요. 그런 아줌마가 이렇게 주인이 있겠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벌달고 없이, 네가 사오지 나를 시켜? 그러죠? 근데, 뒤집어지면 똑같아. 뭐, 주인도 죽고, 파출부도 죽고, 종도 죽고, 사장도 죽고, 비서도 죽고, 다 죽어. 저다 더 죽어요? 그 이상하네. 참, 병도 별병 다 있네. 졸음병이 왔지, 그래? 응? 내가 졸은 거 봤어요? 나는 절대 안 졸았어, 설교할 때. 내가 졸았어요? 내가 졸면 또 1억 줍니다. 난 졸지 않지. 응? 왜요? 졸면 안 되지. 성실히 졸면 큰일 나지. 응? 그러니까 뒤집어질 때에 그때 가보자 이게요. 그때. 지금은 뭐 할 말 없잖아. 안 뒤집어지니까 이 말 먹히지 않지요. 뒤집어질 때 가면 이 말이 먹힌다 이 말이요.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예언을 할 때가 있고 보존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룰 때가 있다니까요. 이루어질 때 가보자 이게요. 그때 남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금 복이 없어요. 지금은 뭐 복 받은 사람이 더 짓밟혀 멸시당하고 쫓겨나고 무시당해. 지금은 가짜가 진짜 같아. 근데 진짜가 오면 가짜 다 도망가야 돼. 예수가 진짜입니다. 그분 오실 때에 가짜는 다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일반이 되는데 또 따라하시오.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돈 빌려 써봤어요? 돈 안 갚으면 막 빨리 달라 이자 달라 그러죠? 막 독촉하지요? 요즘 그런 문제가 많잖아. 돈 좀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내라 이렇게. 그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빌려 썼더니 막 달라 이자를 달라 이렇게. 안 주면 막 협박하고 몽둥 때리고 그 법적으로 그거 제재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자 준 사람은 큰 소리 돈 갚아! 근데 빌려간 사람은 예, 좀 기다려. 그러잖아. 쩔쩔 매잖아. 근데 뒤집을 때는 똑같아, 둘이다. 어? 둘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분 좋죠? 빨리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럼 알곡이 돼야지, 알곡이. 3절. 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면 이 지구촌이 공허, 텅 비어. 다 무너져.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죠? 여호와의 신은 어디에 운행했다?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이 지구 만들 때도 텅 비었어. 근데 종말도 텅 비게 만들어. 그 뒤집었고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든대.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 그 예수의 말씀.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면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땅이 자꾸 더럽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더럽게 더럽다 진짜. 더러운 세상이요. 어? 불법에 성하고 진리를 모르고 공산당의 판을 치고 좌파가 판을 치고 도덕님이 판을 치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아담부터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파했어. 버렸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안 둔대. 뒤집어 청소한대 이게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샘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앞으로 세상 어떻게 돼요? 불타, 공기 불대 33장 나와 해석했어요. 공기 불대면 무슨 돌같이 햇돌같이 가시나무 같았을지 탄대요. 그게 소돔 고모라 창세기 19장이거든요. 땅이 더럽게 돼서 땅이 더럽게 되니까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고 남은 사람이 14만 4천 명.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세상에 소망 두면요 탄식 소리 납니다. 그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계시록 1장 7절이죠.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본다 그랬죠. 또 각인이 보는데 모든 사람 다 봐요. 도저까지 않은 것도 알고 온다는 공중제리면요. 근데 그를 찌른 자도 봐요. 찌른 자가 누군데? 노마 병정이 찔렀는데 그 새끼 떠나와서 공상난 새끼들이 예수를 찔러 대지게 무신론이야. 근데 애굽의 소리가 진동한다 했어요. 그 말이거든요. 8절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술꾼들요 술 먹고 좋아하잖아요. 뒤집어지는데도 술 맛이 날까요? 뒤집어지는데도 야 한 잔 먹고 죽자 건배 죽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다 치였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그게 집이 텅 비었다 죽었어 빈집이요. 그래도 내 집이야? 예? 그래도 내 집이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이제 이 20세기 종말에 지구의 생활은 다 끝났고 새하늘 새 땅으로 가야 돼요. 이사야 65장 17절에 거기는 뱀이 흙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은 나무의 수환과 같아 죽음이 없어 천년을 살아야 돼. 성읍이 항복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따라하세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아직 없어요? 아직 없지요? 앞으로 있대요? 뒤죽박죽이야? 그러면은 고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감람나무 포도나무 추수 때에 알곡만 모집하지 썩은 것 죽적이는 안 가져옵니다. 알곡이 돼야 되지. 근데 어디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요. 이 지구촌에서 세매장 막 동방 땅끝 바다에서 한국에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가 무슨 바다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요. 예? 삼면이 바다라니까요. 동서남이. 예? 북쪽에는 바다 아니죠. 그건 땅이죠.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예? 본문 잘 봐요. 무슨 방에서? 동방에서. 자, 쳐다담은 무슨 방에서 지었어요? 동방. 그게 알파 오메가 똑같아. 우리도 여기서 새로 창조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 사람들이 마엘을 살 하스바스 단체요. 순회 단체요. 이게 신호된 역사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복받지요?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여기 저주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복을 좋아해요. 여러분 집에 가구에도 뭐 숟가락도 복복자 무슨 뭐 베갯머리도 복복자 요강에도 복복자 뭐 다 써놨잖아. 그래 복이 와? 안 죽어? 근데 저주라는 글자는 못 찾아요. 여러분 가구에 어떤 그릇에 솥단지 저주하면요 그 기분 나빠 진짜 못 살아. 그래서 저도 받을 값이라도 복을 써놔야 되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오복을 원했어요. 다섯 가지 복이 최고래. 그 우리가 볼 땐 복이 아니 저주야요. 한번 따져볼까요? 오복이 뭔지? 손가락 다섯 개잖아요. 수, 부, 기, 다남자, 고정명 다섯 개인데 수 오래 사는 거요. 아이고 백사 살아봐요. 그 천대구리 갖다 버리려고 만나가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할머니 버리려고 잠도 안 자고 설치요. 네. 오래 사는 거 복이요? 하늘로 갈래 오래 살고 안 그러면 빨리 죽어요. 그 왜 귀찮게 그래 자꾸? 네? 아니 예수도 잘 안 믿는데 뭘 건강식품 먹고 빨리 죽지? 아니 사명자가 사명에게서 건강식품
내가 사줄게요. 좋다 얘기야. 근데 사명도 안 하는데 뭘 자꾸 이 땅에 영광 보려고 오래 살아 빨리 죽지. 왜? 이 동방에서 지금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될지 서방 사람 다 무너졌는데 동방만 남았거든 지금요. 서방 사람도 아니야 저것들은요. 구의살 죽어도 안 믿는데 저도 안 믿는 그 인간이요? 예? 혼짝 나 이제 주님 만나면 야 미국 교인들 너 정신 차려. 너 학교 서가라서 다니엘 세도로 내가 재단 세워놨더니 뭐 아니라고? 너 소속이 어디야 이녀? 너 애비가 누구야? 뱀이지? 그 말이요. 뱀이 뭘 못하겠어요? 거짓말 박사인데. 수류바벨 아닌 것도 또 수류바벨 만들 수 있다는 거요. 그 뒤죽박죽이요. 수류바벨이가 한 사람이죠 분명히. 저한테 나와야 되지요.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근데 아무때나 수류바벨 하고 싶다가 아니야. 여러분 내가 부자 되려고 내 이름은 정주영하고 문패 붙여놨어. 그러면 내 집이 정주영 집이 돼요? 안 되지요? 아이고, 헛꿈 꾸지 마. 여러분, 수르바벨이가 세계 최고인데, 이 이름을 허락도 없이 허가다 맞고, 저 집에 갔다 오십시오. 수르바벨 성계 써놨다고, 인터넷 거 보세요. 인터넷에요? 네이버에 가서요? 수르바벨 성계 치면요, 거기 쭉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미주 수르바벨 성계, 미주가, 미주는 미국이거든. 미국 수르바벨 성계 가서, 그건 흐름들이야. 말도 좋게 안 나와, 이제 나쁜 놈이야. 응? 왜, 남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갖다 도둑질해? 예? 이 말씀 듣고도요, 아주 우리 담을 쌌어. 아니,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욕해도 반응이 없어. 이제 욕 안 할 거야, 이제. 죽은 놈 뭐 아무리 찔러도 뭐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에덴 농산이 동방이라면 창세기 2장 8절에 알파 오메가 같으니 하나님은 동방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신창조가 이사야 둘째 아들 나왔다고요. 나온 지가 39년이요, 예? 어제 오늘 아니에요. 74년도 나왔어요. 응? 우리 재단이 학계 세대로 성경도로 출발했다 이게요. 그러면 지대 논산을 마친다. 누군지 모르지만 응? 그 애가 8달도 안 되는 게 팀이하지 뭐. 그래도 못 걷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 고맙지 감사하지. 응? 그 동방에서 양하를 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양하를 할 것이라. 이미 이 문장이요. 과거사로 돼, 과거사로. 예언인데도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 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게 되는데, 이미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미 거의 과거사가 많이 섞여 있어요, 문장 자체가. 그래서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하도다. 이 2700년 전의 예언이 현재 읽으면 딱 맞도록 문장이 되어 있다고요. 9장도 마찬가지요. 9장도 보면 그렇거든요. 9장 1절에 보면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땅에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역사서거든요. 이 문장의 역사란 말이요. 아직도 2700년이 남았는데 문장은 벌써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요. 저라도 했다. 저라도 했어.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네. 당신이 말씀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해요. 그 예수님 해주면 따라만 가면 돼. 그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그 동방에서 술이 나와서 마일 살하스바스 단체가 나와서 이사야서를 외치면서 새노래 부르면서 하니 이 붉은 용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그것이 16절이요. 16절을 봐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땅끝이 두 개요. 여기는 동방 땅끝, 원수는 북방 땅끝. 그 41장 북방에도 댐이 잘 때 북방 땅끝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북방이 바벨론에 박살나는 거예요. 고레스 앞에 자,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이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그런데 동방 역사 일어나는 순이 나오는데 순을 잘라먹으려고 황충대가 나와. 응? 황충대가 나온다니까요. 58년부터 황충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로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이 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정치, 훌처포 정치, 거짓말 종교, 다벌론. 응? 거짓말 단체 음자 단체 WCC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하늘 본부에서 즉 작정대로 심판하시는데 마귀 때들도 거짓말로 박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동방사람은 진실한 사명 가지고 시온으로 말씀 전하고 그런데 이 결국은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보면 일곱 대집이 나오잖아요. 그 땅이 깨져요. 19절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또한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여기 대접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곱 대접장, 응? 일곱 나팔 속에 대접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여호와가 재림 예수여 높은 군대를 보내시며 교만한 군대 일곱 점을 여덟 점왕 푸틴을 잡아 아마겟돈에서 땅에서 땅의 왕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인 같이 모험을 입고 후삼엽 안에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형벌은 지옥 불못에 가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이 지구에 자연계 비천 해와 달은 다른 아무리 빛에 비해도 우리 도움을 못 주고 이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가 빛이 되요. 그래서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햇빛입니다. 시편 84편에 여호와는 해락했어요. 우리는 궁창의 달이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 19장에서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있죠? 빠른 구름 타고 올 때 그 주님 만나는 제단은 19절 중앙제단이죠. 거기 압박받는 기둥이 나오죠. 그 기둥이 마하일 살하스바스 단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새노래 부르고 승리하고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와 만나 예?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천인왕의 왕이 된다 그 말이요. 이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 신부들인데 교회 장로는 어른이란 말이요. 일 맞으면 어른 돼요. 예? 나이 많으면 어른이 아니고 인을 맞으면 나이가 젊어도 어른이 돼요. 영적 장로라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낸다. 이 영광이 동방 영광이 에덴 영광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먹을 양식을 먹어야 돼. 이거 밥 먹고는 안 된다고요. 밥은 다 먹잖아 누구든지. 뭐 먹는 것이 우리가 제일 약한 거 먹지. 나쁜 음식 먹지. 다 우리보다 고급 음식 먹습니다. 응? 좋은 거 다 뭐 우리는 뭐 별로 값비싼 거 먹을 수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양식이 뭐냐면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 땅의 양식은 안 되고. 그리고 25장은 새 시대에 이루는 역사인데요.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신앙 고백했지요. 주님 우리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주를 높이고 높였어요? 안 높였지요. 이 벼락 납니다. 예수 안 높이면요. 그냥 안도 뒤집어 버려요. 응?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 나가세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가만히 있겠어? 뒤집었겠어?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뒤집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식들 하나님 보고 나가라게 아버지 나가세요. 하면요. 아버지가 나가겠어? 뒤집어 버리지? 그래서 에덴 동산 뒤집어 버. 모세 때도 뒤집어 버. 초림 때도 뒤집어 버. 재림 때도 뒤집어 버. 여러분 쫓겨날 거요. 남은 사람 될 거요. 진노의 날에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진노날이요. 은혜날이 아니요. 은혜날은 죽적이 알곡 다 같은 밭에 있어. 죽적이나 가라진 알곡이나. 근데 낯이 나가면요. 그때 죽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곡이죠? 근데 알곡 아닌 사람 여기 며칠 보이네. 얼굴이 써놨어. 넌 알곡 아니다. 예? 웃는 사람은 다 알곡입니다. 그 웃음이 안 나와. 웃을 게 없어. 웃음은 재미있게 쓰고 있잖아요. 하, 까까까까까 웃잖아. 근데 아무런 재미가 없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왜 안 웃는 건 이유가 뭐예요? 뭐가 기분 나빠? 뭐가 못맞다 하겠어?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말해라. 난 좋을 테니까. 배짱 좋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지극히 높이세요. 축복이 돌아요. 하나님 복에 끊어있는데 우리 집에 저주가 있는데 복에 들으면 저주가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재앙이 오고 말씀대로 축복이 오잖아요. 말씀대로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적에 정한 뜻이 율법과 연서요. 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예? 뭘 행했어요? 성실, 진실. 여러분 정말 양심적입니까? 신앙 양심 있습니까? 성실하십니까? 진실을 원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거 내 마음대로 쓸 겁니까? 배짱도 좋다. 우리나라에 지금 부자들이요 조세 피난처거든지 알아요? 저 연금 옆에 이상한 나라 갖다 돈을 갖다 처박아놓고 거기서 돈 늘리고 있어. 왜? 우리나라 돈 나서면 세금 내야 되거든. 그래서 돈 벌어서 몽땅 갖다 그 옆으로 옆 갖다 놓거든요. 그 몰래 몰래 하다가 다 발각이 됐어. 이거 CJ 회장이 구속됐어 지금. 예? 엄청 회장 부장인 부자인데 돈 많이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서 이렇게 됐어.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되면요 무기징역이라 무기징역 형무소 가야 돼 지옥에. 예? 어떻게 양심이 그래 하나님 그 자기 것 같이 씁니까? 같이 물어봅시다. 말이 나으실게.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건 하나님 것이죠? 그것도 분별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뭐뭐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뭐야? 하나님 것이 성경적으로 모르네. 안식일 누울 거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천년매 누울 거요? 하나님 거. 농사진사 천년매 하나님 내 거라 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땅의 것도 땅은 다 하나님 거. 은득금도 내 것이라 다 하나님 거. 근데 우리 마음대로 썼잖아요. 그 도둑질이죠. 고급 도둑이 많아요. 도둑은 크게 하면 안 잡히고요. 적은 도둑이 잡히죠. 아주 큰 도둑은 잘 안 잡혀요. 엄청 기술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실과 진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 로마서 13장 심판대 앞에 서면요. 짓고 자기 지는 죄를 다 고백해야 돼. 네가 네 말 해보라. 어떨 것입니까? 어? 그날은 뭐 그렇게 어떻게 네 지은 죄를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 그냥 지나가면 좋지만 그냥 안 지나가야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항복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 지구는 종말이에요. 이 제약으로 세워진 소돔 고모라 같은 성은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새하늘 새 땅 만든다고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이제 바꿔져요. 강대 국가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만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뒤죽박죽이래. 지금 점잖은 교회는 회개하다가 쫓겨나가고 사람을 죽이고 강포한 강대국들이 말세종 올라가면 회개하고요. 막 돌아와서 노비가 돼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빈궁이 문제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라고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 하나님 축복입니다.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빈궁과 빈핍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이 폭풍이 북방 아수르 날개인데 아수르가 올 때에 인만의 날개가 순회 철장건세인데요. 피난처입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돼서 싸우니 폭양 요즘 햇빛은 무서운 햇빛입니다. 12시, 오후 2시 나가면요. 여러분 살이요. 막 탑니다, 타.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안경 쓰고 나가세요. 또, 모자 쓰고, 그 피부 병 생기면 암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겠대. 그늘은 피난처거든요. 그 이사의 두 자들이 그늘이에요. 마른 땅에 폭양을 피함 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게 죽적이 악인을 추출해내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은 남기겠대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는데 만족하지요? 만족 없어요? 그 가난한 마음이 만족하고 욕심 있는 사람은요 불만족이에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이 산이 24장 15절의 동방산이요. 예? 2장에서 높은 산이요. 여호와의 말에 대해 제단이 높이 서요.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낮은 산에 올라가라. 높은 산에. 이게 시온이 높아요. 그런데 예, 이 산에서 동방산에서 올해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 연회는요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죠. 말씀 잔치인데 올해 저장했죠. 그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됐어요? 2700년 전에 이제 먹는 거요. 세상 포도주는 몇 년을 간수해요? 몇 년을? 뭐 부자 국가들은 포도주 뭐 200년, 300년, 500년 있어요. 불란서는 보통 200년 포도주 손님들 대접, 국빈들 대접합니다. 여러분 집은 포도주 몇 년 된 게 있어요? 아, 내 달라서를 안 할게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몇 년짜리? 우리 집은 한 10년짜리 있어요, 10년. 난 포도주 안 먹으니까, 그쪽에. 그 포도주는요, 좀 소주가 섞인 것 같아. 그래서 안 먹어요. 그 이름 벽에 몇 개 있는데, 누가 선물 받았는데 안 먹고 놔뒀어요. 혹시 생각했으면, 한잔 할까요? 그 오래 묵은 게 가치겠다는 거죠, 세상 포도주도. 근데 여기는 세상 포도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포도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전 말씀인데 우리에게 공개하기를 대선지 이사야가 받은 지가 2700년 됐다. 그만. 이걸 아직도 먹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 먹으면은 하늘로 가는 사람인데 이사야 8장에 개만 먹어야 돼. 개가 포도주 장사하는 거 지금요. 이 포도주 도가요. 어? 저 별로 모자라는 카페. 내가 술장사라니까요. 뭐 말씀 술장사, 포도주 장사. 근데 오래 먹었어. 이거 먹으면 뭐가 없어진대. 혹이 없어진대. 혹이 암이 났는데 뭐 사망. 사망은 죄잖아. 죄를 없앤대. 무슨 죄? 원죄. 포도주 잔치. 그럼 여러분 이 행복된 제단에 왔지요. 여기 서울에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만날 마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서 주지 이 이사야 포도주 안 줘요. 왜 뭐 몰라서 안 주지요. 죄를 하면요 미치지요. 죄를 몰라요. 기가 막혀 못 들어. 죄 언약은 들었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이 이거 먹으면 변화되는데 이거 때렸다는 양식을 몰라서 만날 식은밥만 비빔먹어. 아침에도 식은밥 마태복음 비빔먹고 저녁에는 누가복음 또 내일은 또 마태복 마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비빔먹고 또 수요일에는 또 사도행전 비빔먹고 편지서만 비빔먹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바깥에서 이 다시은 하고 있어요? 못하잖아. 못하잖아요. 그 죽적인 망가만 하고 알고 관계하고 어떻게 떠요? 20억이 기독교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일살 하사도 한 사람이 최고지. 걔만 나오면 걔가 포도주 받아 먹으면 사망에 쭉쭉 없어지니까 5개월에 다 찾아오지.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나오지. 그 포도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포도주가 뭐냐? 예? 포도주가 뭐냐? 55장 봐요. 예? 55장. 포도주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포도주 나무가, 포도나무가 예수인데 예수님의 포도주가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 명령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포도주 장사해. 그 나한테 위탁했어. 네가 좀 하라고. 알았어요? 그 포도주 지경이야. 지경. 하늘 본부에서 지경 이제 난 장사를 못해보는지 모르겠네. 직영 공장인가 직영 대리점인가. 대리점? 대리점, 대리점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이 조건이 목마름이요. 사람은 탐욕이 말라요. 못생긴 거는 미연목이 말라서 만날 미장만 생긴다 잘라보려고 성형외과 가서 고쳐보고 또, 그 이순자 턱을
들어간 걸 고쳐서 태어나. 그래도 뭐 별거 알 텐데 뭐 그래. 미에 목이 말라가지고 아름답게 들렸고, 요즘 막 성형외과 출소 때 환자가 많아서 일본서 미국서 온데 한국이 좀 저렴하게 잘 한다고, 수술 잘 한다고. 미에 목이 말라서 어떤 사람은 공부에 목이 말라서 공부 벌레야. 공부만 하는 거야. 그 하나는 그런 거 안 찾고 구원의 목이 말하는 사람, 예수의 목인 사람 오라 이게. 예수를 먹을 사람 오이라 이게. 그 사람이 야곱이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희 목마른 자 그렇겠어. 근데 물로 나라. 물과 성령 거듭나겠죠. 물은 말씀이에요. 생수 말씀. 그 물로 나오라. 근데 포도주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뭐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율법이 물인데 예수가 피로 바꾸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포도주로. 예? 그러니까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사야 당시는 율법 시대지요. 율법 시대 말씀 시대지요. 율법 말씀. 그런데 예수가 올 것이니 천연 몸이 태어날 것이니 그 예수가 또 날개를 펼 때 그 날개에 건세를 받는 사람이 이사야 둘째 아들이니까 그 오라는 거예요. 아,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세밀히 갖춰줘도 또 잔소리만 되지 헛소리만. 예? 위에서 보든지 옆에서 밑에서 보든지 우린 중앙재단이요. 예? 하나님 인이란 말이요. 머리돌 다림주라는 말이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웃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연대 날짜를 따라서 족보를 따라서 예표가 순이 나왔고 예표는 북방에서 왔고 난 동방에서 왔고 얼마나 성경이 햇볕까지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태어나면 되죠. 69일에 와야지. 어디서? 베들레헴에 나야 되지. 어디서? 나셋에서 자라나야 되지. 갈릴리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 다음 십자가 매달려야 되지. 그 다음 부장군도 어떻게 갔다 나와야 되지. 뭐 하자가 있습니까? 성령대로 내가 왔다 간다. 그 우리도 성령대로 왔다 가야지. 응? 그 포도주에서 살아계죠. 샀어요 안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산다는 것은요 희생을. 여기 올 때 걸어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걸어와요. 뭘 돈 아끼지. 뭐, 왜 걸어달리면 되는데 왜 다리 나도 그 안양서도 걸어오고 수원서도 걸어와요. 그래야 땀이 빡빡 나면서 아이고 참 포도주 먹기 힘들다. 그 돈 주고 사는 것은 호주머니 돈이 아니고 우리 진액을 짜야 된다. 희생봉사. 응?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냥 안 돼. 힘쓰고 했어야 돼요. 응? 그래서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 아닌 걸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게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예수가 영생 양식인데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변화돼요. 그래서 요한 3세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몸의 강건함을 내가 기도한다고 요한 사도가 자기 친구에게 가이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내 친구 가이오여,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해. 그게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죠. 소위 조용기 목사 설교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빚을 져도 괜찮고 그래서 150빚 줘도 살고 있잖아. 그래 붙이면 안 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영혼이 잘되면 육은 죽어도 부활이지. 영혼이 잘되는 것은 순교예요. 순교만 왕권이지. 평신도 왕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에 살겠다고 목숨 걸고요. 칼이 와도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같이. 따발청어 들고 쏴도 애양을 지키던 손양 목사는 따발청에 이빨이 빠져 이빨이 몽창 나갔어요. 여수에서 쳐가죠. 뺄갱이가. 이 예수계의 예수제의 동무, 이 손동무, 그래도 예수 믿을까요? 탁 치니까 이빨이 빡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따발청어 따라라 하고 죽였어요. 문둥이 교회, 문둥이 교회들 예수 사랑으로 그 고름을 받아주고, 문둥이가 퉁퉁 붓고, 이게 말초 신경이 썼거든요. 문둥이 약이 없어요. 막, 아이고, 아이고, 잠도 못 자고, 퉁퉁 부어, 고름을 줄줄 나와. 그걸 빨아. 남의 문둥이 고름을 손 목사가 빨아줘. 그래, 문둥이가 미안해서, 목사님 문둥이 올라야 하지 마세요. 이미 문둥이 올렸다, 이게. 이제 전면된 거예요, 벌써. 근데 6.25 때, 이민군이 와서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새 시대 가야 되죠. 순교자로.
그럼 집도 보석집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종은 땅에서 망신이야. 막 짓밟혀. 우리도 그런 길 가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 양식이 뭘까? 하나님이 소개했는 양식을. 예수가 양식이래요.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에 있으리 솔솔라리입니다. 예수가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세요. 사도요한이가 내가 예수를 봤는데 예수는 은혜가 충만하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봤는데 모세로 요한까지 끝났고 내가 만난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렇게 세례요한이가 예수님 소개하러 왔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 야고보는 다 요한은 베드로 제자입니다. 제자들 보고 여봐 얘들아 저 바다 건너편에 저 언덕에 어떤 사람 걸어가겠지. 예, 보여? 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세상 죄를 거머쥔 하나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는 어린 양을 만나야 되는데 당신 보다가 당신이 소개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말 한마디 잘못하고 제자가 다 뺏겼어. 그때 요한은 좀 섭섭하지만 나는 새하고 홀딱 망해야 되고 저 예수는 흥해야 된다고. 그게 참종이요. 예? 참종이지요? 그게 세례요한이가 우리 형님이야. 우리도 보라 그런다고 하신다 하면은 다 가야 되지요. 난 나 버리지 마. 같이 갑시다. 예? 나도 가야 되니까. 예? 같이 갈까요? 에이, 보기 싫은 거 버리고 가구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영생 양식이에요. 예? 그게 확실한 은혜를 했어요. 그럼 확실히 믿어야죠? 그게 왔다 갔다 해. 확실히 믿는데. 예? 확실히 믿으면은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세금도 바치고, 예? 하나님이 욕한 거 줘야 복이 옷가네요. 하나님 불법 범하는데 어떻게 불법자에게 복이 옵니까? 불법자는 형무소 가야 되지. 예? 그게 공이 아니요? 그럼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어도 똑같이 배급 줍니까? 그 공산당 정치 지금요? 하나님 정치가. 의의 정치인데. 그래서 내 의무하고 하나님 약속 이루고.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응?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줄 수 있나, 이게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죠? 그 살았어요? 죽었잖아. 그럼 정말 또 이 말씀 범하면 죽여야 되지. 예? 이 말씀이 내 구원인데, 이거 안 따라가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영생 양식이 뭐예요? 어? 여기 예수님, 다윗의 족보로 간다. 누군데?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전에. 자,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구원의 증거, 만민의 인도자, 인도자가 4분의 왕이요, 예수요, 명령전을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새년시대요. 새시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카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순종하면 영화롭게 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이미 영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정했으면 네 죄도 내가 책임지고 네 못된 버릇도 내가 고쳐놓버리고 한 방에 고칠 테니까 네 고집부려봐. 초막절 가면 박살 날 테니까. 그래도 복받은 거요. 그럼 고맙지요. 그럼 고분고분 순종해야 되지 뭐 삐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약 올리는 거 지금?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예? 6절 보면요. 이런 말씀 했어요. 따라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씀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 대신 종을 보내서 이름이 8글자야. 이사의 둘째 아들. 걔를 만나야 복에 온다는 거요. 예? 만날 때 만나는 거요. 얘들이 진강한테 올라가면 못 만나는 거요. 이사야 둘째 아들 만나라는 거요. 우리 족보가 예표에서 순으로 온 거요. 안수 받고 왔어요. 근데 안수 받을 때, 나도 안수 많이 받아봤지만요. 이런 안수는 처음 받았어요. 머리가 뚫어져. 응? 아, 눈물이 팍 쏟아지고요. 엄청 뜨거웠어요. 그런 체험을 처음 했어요.
은혜 시대, 이제 부흥회 갈 때는요, 부흥 삼수 받아요. 어디까지만 시험기간 찍찍 찍고 끝났는데, 이거는 가슴까지 떨궈져 버렸어. 어떤 앙수인지. 굉장히 큰 앙수요. 예? 그래도, 아이고, 공간친지 누가 봤어? 내가 안 봤는데. 근데 그때 비디오를 찍어 놓고 사진을 찍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비디오가 없었단 말이요. 그 내가 안수할 때 그렇게 될줄 알았으면 옆에 기자가 기다리지만은 그렇지 몰랐지. 그렇게 될줄 그래서 뭐 증거가 없지. 근데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믿든지 망든지 난 몰라요. 난다 말해요. 다내 말은 다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하여튼 너를 영화로 가겠대. 그분에게서 아들 보내가지고 그럼 예수 사랑해야 되죠. 그럼 불러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근데 하나님이 확인한 것은, 확신한 것은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어요. 그래 이 말씀 각하지 말고 말씀 드릴 것이니 꼭 먹고 오라는 거죠. 비가 오다가 아이고 이거 박서방이 도둑놈이지 올라가자고 그 비가 올라갑니다잉. 예? 그리고 올라갔다가 아이고 최서방 집에 저 좋은 집이니 가서 비 내리자 그러죠. 그러면 박서방 도둑질을 고칠 거야 비안 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도둑놈 집에도 사기꾼 집에서 같이 일반적인 비를 줘. 공기도 주고. 응? 악인들 집은 전부 독가스만 주면 다 죽어버리겠는데 똑같이 산소를 줘. 그와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난 모든 말씀도 그대로 이룰 것이니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겠다고요? 그럼 실물. 다윗의 집에 은혜가 누군지 실물을 요한복음 6장 찾아요. 요한복음 6장. 응?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전도하는데 정심때가 됐는데 빌립을 보고 빌립아, 빌립아, 오늘 네가 정심 좀 준비해봐 했어요. 응? 요한복음 6장에요. 5절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오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 제자에게 시험을 했어요. 빌립아, 아이고 사람이 많다. 한 5천 명 되겠네. 이거 정심 좀 준비해봐. 그 빌립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정신 말했다가 정신 못 주면 망신당합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갑시다. 그 오늘 정신은 금식입니다. 어? 그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영적도 육적도 잔뜩 먹일 거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제 소개를 했어. 예수님 많은 건 없고요. 조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식사인데요. 가져왔습니다. 소개했어. 그렇게 예수님은요. 건덕지면서만 불이 붙어요. 건덕지면 있으면. 여러분이 계좌샘만 믿으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들러 앉게 하라 자리에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효가 5천쯤 되더라. 아이고 그때 뭔 사람이 이렇게 많어? 아니 시골에 예수님 소문 듣고 5천명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12바구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눈이 떨어진 사람은 야 우리 예수가 선지자 맞다. 하나님 아들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다. 보리떡 5개, 12강줄이. 제가 강원도를 갔더니요, 민박에 12바구니 집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 집도 예수의 집이다. 예수님께 12바구니 아직 어떡하여? 12바구니 간판 붙이면요, 엄청 손님이 많이 온다 해요. 그때도 몰랐고. 예?
여러분, 모나미 사장이 장로인데요. 장사가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눈 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하다 요한복음 읽어봤어. 그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고기 잡은 거 153마리를 그게 영감이 딱 와서 알았다. 모나미 볼판 뒤에다가 무조건 이름도 쓸모없이 153 써놨어. 이렇게 뭐 불태가시 뭐 연필 팔인다 그래 때부자 됐잖아. 여러분 모나미에서 보세요. 모나미 연필 모나미 볼펜에 153이 넘나 있어요? 그거 아주 장로님 이거 요한복음 23경에 독절시에 도도시에 당신 이게 특화나서요? 물어봐가서 하나님은 원하면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라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귀 일할 겁니까? 그럼 도둑놈입니까? 도둑놈 고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7절 봅시다. 자,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그런데 이날 떡 먹고 해가 져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딴 데 갔어. 강 건너 갔어. 근데 떡 먹던 자리 오니까 안 계셔 떡 장사가. 그래서 하루 종일 찾다가 소문 듣고 밤에 오후에 예수 만났다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래.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도 이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새 일은 영생 양식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돈 벌어 집 짓는 건 세상 양식이야. 썩어. 이 양식은 어제는 보리떡 줬잖아요. 오늘은 예수님 말씀을 주려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예수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독생자 예수인데 우리 영생 양식이 이사야 55장 다윗의 자손 확실한 은혜란 말이죠. 연결돼요?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 25장 오래면 포도주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 피와 말씀 새 언약 피 초막절에 피로 산 말씀 오래 묵은 포도주 초막절 말씀 새 포도주는 정월 14일 예수의 몸에서 흐르는 피 유월절 피고 그래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봤어. 예수님이 영생 양식은 낸데 너희가 영생 양식 먹고 하나님 일 하라고 그 제자들 물어봤어. 그럼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 대답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서 누구를? 예수를. 그럼 오늘 예수님은 가시면서 베드로 바울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책은 사도행전에게 줬어요. 그럼 사도행전에 죽었지요. 그럼 해석 받았지요. 동방 땅 끝에 받았잖아요.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동방 땅 끝에서.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해석받고 하나님 불러갔어. 어떤 놈한테 안수해놓고. 그 놈이 지금 이사 8장의 두째 아들인데 순을 내게 하는 마일살 하스바스 사무엘이라니까요. 그게 총살인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 1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이렇게 이 직속 상관이 있어요. 예? 이 말씀 이루는 과정에서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각 위가 성부 성자 위가 희생이 돼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 힘써서 애써서 죽어서 예?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피로 사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영생 양식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일이 뭐였는데요? 장사고 농사지고 밥 먹고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아니야.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하나님 일하러 왔는데 내 제자가 돼야 돼. 나를 증거해야 돼. 그래서 제자들은 성신받고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돼요. 세일의 증인. 올해 뭐 포도주를 다 전해줘야 돼요. 나가서. 그러면 왕권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야. 그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성경도 이루어진 걸 믿는 것은 믿음 사도의 사명이요. 이미 이루어진 것 십자가도 오고 앞으로 성경도 이루어질 것은 선지 사명인데 새 일이에요. 그 믿음은 한 가지인데 이루어진 걸 믿으면 사도고 이루어질 것이 무슨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 밖에는 이 예언서 제목도 모르고 읽어도 무슨 뜻도 몰라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예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처녀모에서 아들 나왔어요. 그 마태 1장에 나와요. 이루어졌어요. 그 그분이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인가져 왔지. 영생 양식 줄게. 에이, 여기 영생 양식 어디 있으면 오르나 애기가 보리떡 안 가졌는데요. 영생 양식은 아기가 보리떡이 아니고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누가 인어쳐서? 하나님이. 그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어떤 놈이 하나님 도장 가져왔잖아. 그 놈이. 그럼 누구야? 수르바벨이지. 학교에서 몇 장이요? 학교에서 3장이야? 3장 있어요? 옛날에 가차 7명밖에 있었거든요. 김인순이라는 전도사가 7명 받았대. 아, 거기 구목사고 뭐 최목사 이런 있었는데 인순이가 강단에 딱 앉아있어. 그 목사가 설교하면 성경을 받아야 돼. 7명으로부터. 몇 장이요? 학교에서 3장. 찾아보니 없거든. 7명 아줌마 학교에서 3명 없어요. 아 틀렸다. 2장이다. 성경도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진짜고 가짜요. 다 돌아가서 그게 진짜 나올 때 가짜가 앞에 선수를 쳐. 예?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은요. 9년 전 우리 고향 사람이고 고신 신학 나왔고 우리 수도원에 총회장 됐는데 그렇게 바보같이 따라가가지고 죽었어. 어? 죽었어. 몇 년 전에 죽었어. 그분이 좀 뚱뚱했거든요. 최 목사, 뚱뚱만 먹고 이렇게 살 좀 빼서 할 거. 살 뺐다 죽었대 또. 여러분, 살이 쪘다고 못 올라가고, 바짝바로 올라가면요, 저 때때미 다 올라가겠다. 그게 아니죠. 인을 맞아야 되지, 인을. 예수가 인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도장을 예수가 가져왔다. 왜요? 독생자니까. 그래서 내가 영생 양식이라. 그, 우리도 왜 영생 양식이냐? 하나님은 수르바벨에게 사명을 줬지, 다시 예언해. 그래서 우리 재단은 인을 가진 재단이라고. 인을 가진 재단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요. 끝난 거 아니요? 끝났죠? 그거 미국 아줌마들 끝났어. 세일이 틀렸다. 세대강이 틀렸다 하면요. 당신 끝난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미국에 이제 교회가 두 개인데 한 개 없어지고 한 개 남았습니다. 남가주 세일교회 남아있고 위주교회는 간판이 제명처분돼. 자기들이 제명처분이야. 자기들 이름 지워버렸어. 내가 지울 것도 없어. 아직 깨끗해. 예? 그래서 올해 모은 포도주가 이 70억 가운데 22억이 남아있는 피로산 교회가 세계 중에 애가당 중앙지 한 군데서만 이걸 먹고 있으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딱 가야 돼요. 소식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래요. 그럼 본문에 가서 자 24장은 뒤집었고 25장은 그 뒤집는 와중에서 하늘로 갈 사람 뽑아내는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사망은 눈물 나요. 초상집에는 눈물 나요. 그럼 안 죽으면 눈물이 없어져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의 진실성, 중요함에 대해서 짝을 맞춰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우리 형님 바울사도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이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으면 좋겠다. 왜 죽느냐? 그래서 고전 15장 51절에요.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육체가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울의 신앙은 성령 신앙인데 변화를 기다렸어요. 나도 살아서 주님 만날 것이다. 안 죽고.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근데 사실은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거든요. 다 부활 생명이지. 자,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이불이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있겠고,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 범죄 육이 썩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어디 있는데, 예? 어디 기록됐는데,
이사 25장 6절, 7절, 8절, 8절이거든요. 기록되는 말씀이 응하리라 성령이 알려줬어요. 바울은 붓을 들었고 성령이 쓰는 거예요. 바울아 써라! 성령이 불러줘. 사망이 없어진다. 이 기록한 이사야 25장이 이루어질 때는 사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나오려면 그렇죠? 천국 복음의 전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그럼 바울이 100년 살아, 200년 살아, 1000년을 살아. 빨리 죽었는데 순교로. 그러게 한 60몇 살 죽었지.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 상징이 되는 말씀이 응할 때인데 55절에 사망아. 자, 사망이 문제거든. 아담의 범죄 사망이, 선악과 사망이.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누 아들 이름이요? 사망 불렀거든. 사망아. 너 뭐야? 사망아. 너 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망아! 네가 뭐야 도대체? 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이렇게 했죠? 사망이 응?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이사야 25장 8절이 이루어지면 사망은 이 땅에 없다. 그것을 올해 먹은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사망이 없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 무덤에 예수가 울면서 써요.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왔는데요. 이거 사망 없애러 왔는데요. 내 친구가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 됐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습니다. 친구 나사로요. 왜 거기 자빠졌냐. 나와. 끝나왔어요. 며칠 만에. 4일 만에.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거 수의를 풀고 수건 벗기고 야 죽 끓여와 먹여. 그래 갱생했어요. 그 몇 년 살다 죽었어요. 예수는 사망 없애는 주인이요. 사망 없애는 창조자요. 그 사망은 물러갔어요. 그런데 천국은 다 지날 때까지 사망을 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딱 그때 왔으니 우리가 이사야서를 들고 나가면은 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3년 반 하면 끝난다. 사망 꼭 그래도 죽을래요? 그 늘 사놨어요. 그 뭐 수의 사놨거든. 빨리 가죠. 빨리 팔아서 태포 사세요. 수위가 필요 없잖아. 안 죽을 사람은. 예? 공동이 사놨어요? 몇 평인데? 안 사놨어요? 사지 마세요. 죽으면 내가 책임지지. 그러게 사망이 이날까지 왕도를 했는데 사망 없애는 말씀이 이사 25장 8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포도주? 오래 먹었어. 영원한 말씀이요. 이 이사야서만 딱 먹으면은 뭐가 없어져? 사망이. 몸에 사망이. 이미 예수 피로 바르면 유월절은 영혼의 사망이 없어졌어. 영혼이 살았어. 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었어. 공짜로. 은혜로.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가 진액을 내려가지고 내 사망을 주님이 걸머졌어. 대신 십자가에. 근데 하늘 갔다 오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원죄까지 없애주고 원죄. 원죄 사망 없앤대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알았어요? 그게 언제? 24장 뒤집어 풀 때. 뒤집어 풀 때? 세상에 다 죽을 때. 응? 뭐 부자, 가난병이 뭐 채권자, 채무자, 응? 백성, 제사장, 목사, 집사 다 죽을 때, 일반될 때 그때 동방에서 포도주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재단의 포도주 잔치요. 뭐 이게 뭐 100년, 1000년이 아니고 2500년 묵은 포도주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응? 맛있어요? 그럼 잠들면 술맛도 없어요. 잠을 깨야 술 맛이 나지. 예? 예? 여러분 다 술꾼들입니다. 뭐 하늘 술을 먹어야 되지. 땅의 술은 우리 못 먹으니까 하늘 술 먹고 취해야 되지. 그러면 사망을 영 면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벌써 오바되었구만. 그러니까 24장은 종말에 이렇게 될 때 살아남으란 거예요. 남는 방법은 여기 포도주 먹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요. 유월절만 가면 돼요. 예수만 만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야. 근데 재림주 만나려면 피로사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 말씀 드렸습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자, 31장 영생할 그 몸을 봐 깨대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며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여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히 하시려고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나이다. 이 책을 가감하지 말고 올해의 묵은 포도주 먹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하나님과 동거동거하게 하신다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영생의 떡으로 보내주시고 너희는 왜 썩는 양식만 찾아다니느냐. 영생 양식 내가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도 보지도 않고 예수를 발로 차버렸나이다. 오늘 또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세일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많은 사람의 발로 차버리고 믿지도 않고 비웃고 조롱하지만은 이게 뒤집어지는 날에 오면은 후회 막심할 것이고 공공낙담할 것이고 풍비박산이 될 것이고 티끌같이 날아갈 것인데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신을 찾아서 남은 시간 주님 일을 부흥시키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이 세상 애굽의 길에 헤매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굶어도 죽어도 주님만 따라가는 백절부굴의 신앙용상 장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현금을 바쳤습니다. 11조 성교 감사금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 일발에 시간이 없는데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저희들이 주님 일을 게으리 하고 등한히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가슴 아프게 괴롭힌다면 종의 사명이 아니고 제자의 사명이 아니니 주의 양이 됐다면 목자만 듣고 목자만 따라가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열매 맺게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헌신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